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틀째 날입니다. 저는 지금 층층 굵은 얼굴로 아침 요가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요가는 못 갈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있는 클래스를 들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저 바보 같아요. 오늘 화요일은 7시에 필라테스 클래스가 있는 날인데 제가 차고가 있어서 6시 요가 클래스가 있는 줄 알고 5시 40분에 일어나서 왔는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자다가 다시 와야겠어요. 옷 이렇게 입은 상태로. 하나. 아침에 필라테스를 하고 얼른 샤워를 하고 지금 출근하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0분 정도 됐고 온도는 11도예요. 구름이 좀 적지만 그래도 햇빛이 있는 포근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입고 있는데 살짝 더울 정도로. 그래서 길 지나가는 사람 보다는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약간 어나더 레벨이신 분들이긴 한데, 여기 현지 분들? 어제 예상치 못하게 약간 늦게 끝나서 어제 할 일을 좀 못했는데 오늘도 어제 예상대로 한 3시, 늦어도 4시쯤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뭘 하지?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니까 끝나고 뭘 할지 계획을 짜게 되니까 좀 좋긴 하네요. 근데 뭐 할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일단 이 액션캠에 넣을 마이크로 SD카드를 좀 더 용량이 큰 걸로 새로 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용량이 너무 적어서 금방 차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을 먹고 영상 편집을 밀리지 않게끔 계속 하도록 해봐야겠어요. 그럼 카페에서 다시 봅시다.
Have you been having your peace? Thank you. Hi. Can I get your name, please? Vanessa. Thank you. 16. We have more back. Oh. The Would you like a toast?저는 오늘 아침에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한 3시쯤에 퇴근을 해서 아까 사귀는 것 마이크 스티커들을 사러 가려고 핀스트릿으로 가는데 지금 버스를 처음 가고 있습니다. 2층 버스. 오클랜드에서는 2층 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버스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잔머리가. 저는 이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단 앞으로 좀 와봤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답니다. 그리고 얘를 눌러야 돼요. 피비텍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 이것을 사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89불이네요. 지금은 지하에 있는 보드게임 카페를 가고 있는데요. 보드게임을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이번 주 일요일에 오라그룹을 저희 집에서 하려고 생각해서 혹시 심심하면 할 수 있을 만한 보드게임을 사려고 합니다. 지금 저녁을 먹으러 버거필에 왔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마스타드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기타에 꽂혀서 기타를 사러 왔어요. 네, 쌈질하는 걸로 사려고.
나 이거 진짜 좋았어. 여러분 드디어 기타를 샀습니다. 아까 시연 해본 그 파란색 기타를 샀고요. 가격은 199불이었어요.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뭐 대충 한 15만원, 16만원 뭐 이 정도 할 텐데 그거 치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고 또 저희 집하고도 되게 인테리어 상으로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색깔이어서 기분 좋게 샀습니다. 가방도 같이 살려고 했어요. 가방이 또 한 18불인가 그랬는데 계산할 때 점원분이 199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도 포함한 거 맞냐고 하니까 아 가방 그냥 준다고 해서 완전 이득. 그래서 지금 이거 메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10분이고요. 저는 아까 햄버거를 저녁으로 먹고 그다음에 기타를 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영상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뭔가 저녁에 야식을 먹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녁 먹고 나서 입가심하는 그런 거.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유일하게 있는 게 전에 먹다 남은 이 와인이어서 이걸 마시면서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